오늘 JTBC 2023년도 6월 7일자 기사네요. 강제 노역 숨긴 일본 사도 광산 세계 유산 등재 일단 보류라는 기사입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일본 사도 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 공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반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다음 달 최종 결정을 앞뒀는데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일본 사도 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 여부와 관련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보류를 공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일본 문화청은 이코모스가 사도 광산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심사 대상에 대해 등재, 보류, 반려, 불가 등 네 가지 등 하나를 공고합니다. 그런데 불가는 아니고 반려, 보류, 보류네요. 보류된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할 경우 추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금강으로 유명했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뒤로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산으로 이용됐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이 2000여 명이 이곳에 강제 노역을 했다는 역사도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등재 대상 시기를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이제 하면서 당시 수작업으로 세계 최대의 금 산출량을 자랑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이 2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가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 강제 노역한 사람이 임금 달라는데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관 과학상은 에도 시대에 손으로 직접 채굴 했다는 점이 핵심이니까 한국이 주장하는 강제 노동 메이지 시대 이후 이야기는 이후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제 발뺌하고 있어요. 사도 광산의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말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매사에 모든 것을 지금 위안부 문제나 이렇게 광부 문제나 또 독도 문제나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유리하게 진실을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한일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2차 대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은 한국인을 강제 연행하여 광산으로 끌고 가고 하루 주먹밥 한 개씩을 주면서 혹사시키고 폭행하여 수많은 한국인이 강제 노역자들이 그곳에서 영양실조와 일본인의 그 해초리와 폭행에 죽어갔습니다. 그 주먹밥 한 개를 가지고 그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서 그때 당시 사진들 보면 갈비뼈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해골만 남은 죽은 시체처럼 생긴 사람들이 광산에서 금을 캐고 있는 모습이 사진은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못 먹어가고 영양실조로 얼굴이 해골바가지로 살이 한 장도 없이 이 갈비뼈 세골이 다 드러난 상태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죽고 참 그런 혹독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장소를 일본이 미화시킨다니까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한국 2천여 명의 모든 사람이 영양실조와 폭행에 죽어갔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본은 숨기고 미화하여 억지 주장을 하며 위안부를 끌려간 소녀는 돈 벌고 못 파는 매춘부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골의 농가에 있는 어린 소녀들이 무슨 우리 한국에는 그때는 매춘부니 뭐 그런 것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를 돈 받고 못 파는 매춘부로 전락하고 오도하며 강제 노역자 광부를 무임금으로 혹사한 사실을 지금 한국 법원에서 그 기업에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일본은 이를 미화시키고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전할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일본은 이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JTBC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 강제 노역 숨긴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일단 보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